롱퍼트 많이 긴장되시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넘어가 버리는 롱퍼팅은 3퍼팅하기 쉬워 타수를 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퍼트 이내로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의 원을 그리는 겁니다. 홀컵이 이렇게 있으면 홀컵 주변으로 약 지름 2미터짜리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스트로크를 했을 때 그 원 안에만 넣는다는 생각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 스윙입니다. 숏퍼팅은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목을 고정시켜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롱퍼팅은 스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목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롱퍼팅은 거리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빼고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 거리감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롱퍼팅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